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뚜드입니다. 여러분 삼복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여름철 몹시 더운 기간을 삼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에 초복은 7월 16일이었고요, 중복은 7월 26일, 말복은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광복절입니다. 2020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말복인데요, 오늘은 말복을 맞이해서 말복의 대표적인 음식, 다들 아시죠? 삼계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방에 앞서 말복이 광복절인 만큼 오늘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콘텐츠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삼계탕을 먹으러 가시죠. 삼계탕을 직접 만들게 되면 가장 좋긴 한데, 제가 삼계탕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자신이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이걸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계탕을 한번 풀어봤는데 일회용 팩에다가 삼계탕이 왔고요, 그리고 깍두기랑 김치, 소금 뭐 이렇게 왔네요. 오, 비주얼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냄새가 되게 좋아요.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삼계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은 아까 보셨다시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삼계탕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계탕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조각으로 잘려서 있는데요. 삼계탕 비주얼, 삼계탕 비주얼입니다 여러분. 닭다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닭다리입니다. 지금 정말 삼계탕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삼계탕은 손으로 들고 찢어서 먹어야지 정말 제맛이거든요.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복날에 삼계탕 꼭 가족들과 아니면 혼자서라도 드시길 바래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삼계탕 한 그릇 먹으면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었는데 삼계탕을 먹으니까 기력이 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다음 초복 때는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죠? 와우! 진짜 맛있네요. 역시 복날엔 삼계탕이죠. 여러분 먹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이거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으로 찍었던 식용종인데요, 이 식용종이를 이용해서 그때 쌀국수를 한번 만들어 봤었잖아요. 쌀국수처럼 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잘게 찢어가지고 넣으면 이게 수제비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잘게 찢은 종인데요, 바로 넣어볼게요. 제가 그때 남은 A4 용지를 잘게 찢어서 넣었거든요. 이거를 삼계탕 국물에다 넣어서 먹으면 수제비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쌀국수를 만들면서 제가 느꼈었거든요. 이게 은근히 좀 뭉쳐지더라고요. 이거를 넣어서 먹으면 수제비처럼 되지 않을까? 비주얼은 뭐 진짜 얇은 수제비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진짜 수제비처럼 그렇게 얇게 됐거든요. 제가 한번 먹고 솔직한 맛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이 종이가 어울리네 삼계탕에. 수제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게 씹는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닭국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큰 덩어리를 먹으니까 더 맛있네. 맛있죠? 대박. 최고. 역시 복날엔 삼계탕이죠.
네, 여러분, 오늘 말복을 맞이해서 삼계탕 먹방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다 보니까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삼계탕 특유의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삼계탕 말복이 꼭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 장마가 끝났는데 이제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뚜둔이었습니다. 나태!